자, 여러분. 병이 들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병 들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몸에 불편한 증세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불편한 것을 치료해야죠. 근데 이 세상에 질병을 치료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어떤 치료가 있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미국 의사신문에 게재된 유명한 그 만화입니다. Treating the Symptoms. Symptoms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죠. Symptom이라는 말은 병에 걸리면 생기는 증세를 symptom이라고 그래요. 이제 treating. 여기 보면 treating라는 것은 치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바로 이거를 받아오셨습니다. 병이 생겼기 때문에, 병 때문에 생기는 그 증세들을 병원에 가면 치료해 줍니다. 자, 암에 걸렸다. 그러면 몸에 암 덩어리가 생겨요. 그리고 그 암이 퍼져요.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어디에 암이 퍼졌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각종 다른 증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세를 없애려면, 그게 암 덩어리 때문에 생기는 증세니까, 그 암 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암 덩어리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거할 수 있으면, 수술로 할 수 있으면 수술해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수술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아주 독한 화학물질, 항암제를 줘서 그 암을 죽여. 그럼 암이 줄어들어요, 덩어리가. 항암제 가지고도 안 되면 무엇으로 해요? 방사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암 덩어리가 줄어지면 그 암 덩어리 때문에 불편한 증세가 생긴 거기 때문에 암 덩어리가 줄어드니까 증세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치료, 이걸 무슨 치료라고 그래요? 증세 치료. 네. 지금 저도 의사로서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어떤 질병, 암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질병을 치료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뭘 하고 있는 거구나? 증세 치료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점점 더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증세를 자꾸 치료하면은 그 병이 낫나요? 병이 나려면 무슨 치료를 해야 돼요? 원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오랫동안 증세 치료만 받으시다가 이제 오늘 저녁 처음으로 원인 치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인 치료에 들어가려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 내가 암 환자라면 내 몸에 암 덩어리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무슨 원인으로 내 몸 안에 암 덩어리가 생기게 됐나? 그것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자 병법에 무슨 말이 있어요? 네. 적을 알고 그 다음에 또 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저 패배야.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것도 결국 뭐예요? 적도 몰랐고 나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치료해봐도 증세치료만 해봐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원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자, 이게 어떤 만화냐. 지금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지금 방바닥에 물이 자꾸 흥건히 고이는 겁니다. 저게 증세예요. 그래서 의사하고 간호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증세 치료하고. 물이 흥건히 고인다는 이 증세는 뭐 때문에 생긴 건데? 수도꼭지 문제야. 수도꼭지에 고장이 있어. 이게 물이 안 잠긴다고. 그럼 뭘 고쳐야 돼요? 수도꼭지를 고쳐야 돼. 근데 수도꼭지는 고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자꾸 뭐만 하고 있어요? 걸레질만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치료가 다 걸레질입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수도꼭지가 고쳐지는 원인 치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인 치료, 원인이 뭔지, 뭔지를 알면 원인 치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알아야 일을 하지. 알아야 일이지. 저걸 알고 나를 뭐예요?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이 뭐라고요?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현대의학은 참으로 아르켜 주지를 않아. 그게 문제예요. 예. 아르켜 주질 않으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몰라도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의사가 증세 치료, 걸레질을 하면 수도꼭지가 고쳐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사들은 다 압니다. 우리 의사들은 여러분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꼬치꼬치 캐 물으면 의사들은 정직하게 답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면 암이 완전히 낫습니까? 의사들 대답은 뭐예요? 그래도 나는 건 아닙니다. 의사들은 정직하게 대답해요. 저도 환자들에게 그런 정직한 대답을 하다 보니 면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제가 하는 환자에게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의사로서 당신을 치료해 주고 있지만 이걸로는 원인 제거도 될 수도 없고 원인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병이 낫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환자를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의사로서 환자에게 속 시원하게 원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다시 정상으로 뭐예요?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병은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환자들에게. 그런데 그 말을 환자들에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지금 방바닥에 물이 자꾸 흥건해지는데 왜 흥건해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즉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을 뭐예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드디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부터 점점 현대의학계는 똑똑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수도꼭지가 고장났구나. 여기에 고장이 나니까 이렇게 방바닥에 물이 흥건했죠. 아, 이걸 우리가 몰랐네. 그거를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이거 알면은 속 시원할까요, 안 할까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증세 치료를 걸레질을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 걸레가 안 들으면 저 걸레, 미제 걸레가 안 들으면 독일제 걸레를 쓰고 이러다가 오신 거예요. 여기 지금 병원에서 환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왜 제가 미국서 환자를 볼 때 그 원인을 얘기해 줄 수가 없었느냐? 그때는 원인을 몰랐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마침내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이 알게 된 원인이 뭐냐? 수도꼭지가 뭐냐, 그게? 네. 그것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자, 유전자라는 게 그럼 뭐냐?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유전자라는 게 뭐냐, 도대체? 자, 우리 몸에 병이 났다면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세포의 변질이 온 겁니다. 그러면 세포의 성질과 기능, 막 그 두 개를 합하면 우리가 성능이라고 합니다.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세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컴퓨터로 본다면 컴퓨터의 성능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도 각종 프로그램들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암 환자가 됐다. 그럼 왜 암 환자가 됐냐? 그것은 왜 암, 그러니까 암 환자가 되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내 몸에 간암이 생겼다. 간에 간암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상적이던 간세포가 간암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세포의 변질.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미국서 그 훈련을 받고 있을 때는 그게 세포가 왜 변질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 회복시킬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드디어 우리 의학이 발전하면서 아,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알고 보니까 세포의 성질과 기능, 성능을 결정해 주고 있어.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의학계에서 오랫동안 우리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 유전자 때문에 우리 세포들의 성질이 결정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뭘 몰랐는지 아세요? 그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개 일반인들도 아직도 그 몰라요. 유전자가 그거 어떻게 변하냐. 그렇죠? 그래서 선천성 기형이 있으면 그거는 영원히 날 수 없는 거야. 그건 왜? 그건 유전자가 변질된 거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여기 오신 하는 질병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질병이 전부 다 여러분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이 질병의 원인을 몰랐던 이유가 뭡니까? 변질될 수 있는 유전자를 세상에 어떻게 생각했다고? 변질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 질병의 원인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학은 결국은 증세 치료밖에 할 수 없는 의학으로 되어서 계속해 온 겁니다. 아, 모든 질병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야, 이 유전자가 변질되는구나. 유전자가 변할 수 있구나. 예. 네. 이것은, 여러분, 현대의학에 지각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각변동이 일어났는데, 병원 차원에서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병원에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죠. 암 죽이는 치료만 받았잖아. 그거는 바로 걸레질이에요. 그렇죠? 자, 왜 아직도 그 치료를 병원에서 안 하게요? 아직도 유전자는 변하는구나! 까지는 알았어. 문제는 이겁니다. 왜 변했냐? 아직도 잘 모르겠다. 왜 변했냐를 모르면 회복시킬 수도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첫째, 왜 변했냐입니다. 그렇죠? 왜 변했냐? 왜 변했냐만 안다면 회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의학에서 왜 변해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아, 이래서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모순이에요. 아는데도 뭐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알아도 모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현대의학에 지금. 지금 정식으로는 현대의학은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놀라운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현대의학을 완전히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걸레질로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온 세상이 사실상 떠들썩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어요. 그게 이 온 세상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그 뉴스는 빅 뉴스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뉴스입니다. 여러분, 진짜 온 세상을 흔들만한 대단한 뉴스면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네, 타임지에 나옵니다. 타임지에 나오도 어디에 나와야 돼? 표지. 그래서 커버 스토리를 합니다. 커버 스토리. 타임지 표지에 나오는 거는 이건 뭐예요? 이 세상에 중요하고 이건 진짜 빅뉴스예요. 자, 타임지 표지를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타임지가 흥분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와, 그렇구나. 놀랬습니다. 타임지에서. 몇 년도예요? 2010년입니다.
2010년 1월 18일자입니다. 지금으로 정확하게 8년 전이에요. 8년 전에, 여러분. 자, 보세요. 이 표지에 특집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자, why는 뭐예요? 왜? 왜? You are는 뭐예요? 당신의 DNA 뭐예요? 유전자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 isn't, is not, is not, isn't은 무슨 뜻이에요? is 하면 뭐예요? 뭐 이다입니다. 그런데 isn't 하면 뭐예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아니야? 아니다. 당신의 이것이 아니다. 데스티니가 아니다. 데스티니는 무슨 말이에요? 운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나 우리 의학계에서도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의 장래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운명이란 건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왜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해요? 유전자는 한번 삐까딱해서 변질되면 어떻게? 변할 수 없다. 그렇죠? 유전자가 변할 수 없으면 운명이지 뭐.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 아주 대단합니다. 이분이 외할머니 엄마로부터 유방암 유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줬냐면 다 검사를 해보고 안젤리나 졸리는 앞으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4%다. 아슬아슬해, 그렇죠? 그러니까 안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16% 있어. 그러면 암 걸릴 확률이 84%라면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숫자를 딱 비교해가지고 큰 쪽을 택해버립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쁜 유방을 도려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적 유방절제술이라고 불러요. 멀쩡한 유방을 잘라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84%라는 것이 그게 운일까요? 우리는 확률 그럼 그걸 자꾸 뭐로 생각해요? 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연구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그런 통계에 지배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가? 거기 이유를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몇 페이지짜리 그 특집 기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입니다. 옛날에 존재하지 않았던 과학이에요. 그 과학 이름이 에피제네틱스입니다. 에피제네틱스. 제네틱스. 이 지인 하면 지인은 유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네틱스 하면 이건 뭐예요? 유전자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네틱스 그러면 유전자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웠던 이것은 제네틱스예요. 유전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구조에 대해서도 배우고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유전자의 구조는 이렇게 이중나선형으로 된 구조다. 그리고 이중나선 사이에 이렇게 두 가지 물질들이 딱딱 조립이 돼서 이렇게 있는 물질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유전자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어. 뭐에 대해서 배웠다고요? 유전자 자체에 대해서 배웠어. 그런데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학문이 나타나서 뭐가 붙었어요? 에피제네틱스. 예. 에피제네틱스라는 학문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오늘 저녁에 굉장한 거 배우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의사 선생님 만날 일이 있으면 선생님 저기 뉴스타트에 갔더니 에피제네틱스에 의하면 유전자가 회복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의사가 아마 황당해할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학인데 이 유전자학만 존재했을 때는 이 유전자학은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타고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타고난 유전자도 절대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게 유전자학에서 수능토리 존재. 지금으로 보면 이 에피제네틱스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구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제네틱스를 유전자학을 선천성 유전자학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요소가 완전히 유전자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에피제네틱스는 뭐냐? 이 에피라는 말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 자,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고 있는데, 이건 제 팔이에요. 요거는 팔이야. 그러니까 제가 배운, 의과대학에서 배운 유전자 의학은 이 팔만 배웠어. 팔만 배웠대. 유전자를 더 깊이 연구해보니까, 이게 팔만 배워가지고 소용이 없더란 말이에요. 이 유전자 주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조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위에 팔을 감싸고 있는 이런 어떤 체계가 있어가지고 이 체계가 있으면 팔이 따뜻해지고 이거 벗겨버리면 뭐예요? 추워지고 이렇게 해서 유전자의 이 팔에 영향을 미치는 옷 같은 게 보이지 않는 옷 같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보이지는 않아. 그래서 그거를 에피제네틱스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 유전자 의학을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라 그랬으면 이제는 뭐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 주위에 감싸고 있는 이런 것들에 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하지 말라는 법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놀라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서는 이거를 후천성, 에피제네틱스는 후천성 유전자 의학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천자가 좀 어색하니까 결국 뭐라고 불렀어요?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뉴스타트에서 후성 유전자 의학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왜? 내가 암에 걸린 이유는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면 내 유방세포는 본래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건강한 유전자가 유방암세포가 되어버렸다. 그 유전자가 변할 수 없다면은 아무도 암 걸릴 리가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외할머니로부터 정상적인 유방세포 속에 정상적인 유전자를 받아들였는데 나는 어쩌다가 내 유방세포 속에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암 유전자라는 비정상 유전자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누구요? 나야. 물론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공헌도 있고 남편의 공헌도 있고 시누의 공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게 내 유방 속에서 나 때문에 변질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적인 유전자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 유전자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과학자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과학적인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과학자들이 지금 확실하게 내놨습니다만은 자기들이 내놓은 결론을 지금 환자 치료에 적용하고 있지를 않는다는 면이 이게 전 이상해. 예. 이건 이상구 박사가 자의적으로 내놓은 게 아닙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과학이 reveal이란 말은 나타내 보인다. 나타내 보인다. 뭐를 나타내 보이냐? 어떻게 유전자가 변하냐면 그 어떻게를 나타내 보인다.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말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시는 뭐가? 선택. 나의 선택. 내가 오늘 한 선택, 내일 한 선택, 지금까지 해왔던 선택. 나의 뭐라고요? 선택이 어떻게 how 그 당신이 매일매일 했던 그 선택들이 can change your genes.
그 선택들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구성 유전자 의학이 밝혀냈다 이 말입니다. 선택. 무슨 선택? 무슨 선택? 자,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선택에는 어떤 선택이 있느냐? 그래서 하여튼, 이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내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나의 유전자가 변했다면 사실상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 사람들은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운, 재수 이런 데 다 맡겨버려요. 근데 아니야. 알고 보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결국 무엇이 내 유전자를 변질시켰어요? 내가 한 선택. 무슨 선택? 그 선택이란 말이 뭐냐. 요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어. 자. 자, 어떻게, 예, 당신이 매일매일 하는 선택이 당신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이 새로운, 아, 과학이 나타난 거예요. 후성유전자. 그래서 여러분이 후성유전자 의학을 잘 이해를 하시면, 아, 그래서 내 유전자가 이렇게 변질된 거구나. 그렇다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뭐예요? 있겠구나. 사실상 여러분, 내가 걸린 이 암이 내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생긴 거라면 그 말 자체가 여러분의 암이 나을 수도 있다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유전자가 변해서 암에 걸렸다면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면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해가지고 암세포가 되었다면 암세포 속에 있는 비정상으로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우거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병이 나려면 이렇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난 나을 수 있구나. 예.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흐리멍덩하게 치료 잘 해주세요. 잘 나갑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내 뭐가 달린 거예요, 이게? 내 목숨이 달린 거야. 이게 심각한 싸움이에요. 싸우려면 알아야지. 그렇죠? 알고 싸워야지. 예. 그러면서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And those of your kids. 말은 여러분의 어린아이의 유전자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이게 보니까 선택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우리는 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뭐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택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삶이. 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선택인가? 여러분. 아, 동물 세계를 보면 이 예를 들어서 집돼지하고 산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산돼지가
나는 산에서 안 살래. 나는 사람들 집에 가서 살래. 그래서 집돼지가 되기로 했다면 변화가 올까 안 올까? 변화 옵니다. 만약 산돼지가 집돼지가 되기로 결심해서 어느 날 어느 집에 기어들어와서 주인님 저 집돼지 시켜주세요. 산에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뭘 찾아 먹으면 땅을 후벼 파도 먹을 게 안 나옵니다. 저를 좀 키워주십시오. 그 주인이 그래 그럼 너 우리 집 돼지 해라. 그래서 주인이 키우는 대로 돼지 우리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집돼지가 아 집돼지 생활이 이렇게 편하구나 하고 살고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돼지의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돼지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집돼지하고 산돼지하고 모양이 같아도 달라요. 달라요. 제일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산돼지는 어떻게 해요? 길어요. 길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와 있어? 송곳니가 나와 있어. 왜? 그래서 이 돼지들은 막 이거 파야 돼요. 송곳니 파고 헐그 파가지고 그 안에 뭐 도토리도 찾아먹고 뿌리도 캐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길어야 돼요. 근데 집돼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송곳니도 뭐예요? 송곳니 유전자가 활동을 정지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송곳니를 만들어내지를 않습니다. 산에 사는 산돼지들은 송곳니를 사용해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달아요. 다르면 또 송곳니를 계속 새로 뭐예요? 자극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집돼지는 집돼지가 되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송곳니는 더 이상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면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네? 이 파란색 유전자가 송곳니 만든 유전자로 갑시다. 이게 계속 활동을 하다가 집돼지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 활동을 정지합니다.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은 유전자가 켜졌다, 켜졌던 유전자가 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전자라는 게 켜지기도 하고 뭐예요? 꺼지기도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집돼지하고 산돼지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듯 뭐가 달라요? 켜졌냐? 꺼졌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 사실 알고 보니까 이 후성 유전자 의학들이 연구를 계속해 보니까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유전자들은 맨날 변해요. 변했다가 회복했다가 변했다가 회복했다가. 자. 그러다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세포가 무슨 세포로 돼버려요? 암세포가 돼버려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몸 안에서는 계속 세포가 유전자 변질이 일어나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암 환자가 되어서 여기 와 계시지만
지금 여기 안 와 계시는 나는 암 환자 아니다는 사람도 사실상 그 사람들의 몸 안에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5년 전, 10년 전에는 그랬어. 암세포가 생기고 있었을지라도 암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암 환자와 암 환자 아직도 안 된 사람의 차이는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몸 안에서 암세포가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나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바로 유전자입니다. 무엇의 유전자? 자, 바로 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입니다. 아, 이게 암세포입니다. 자, 암세포는 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커요. 크고 빨리빨리 세포 분열하고 그런 세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몸 안에서 희한한 놀라운 현상이 생겨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조그맣고 동글동글한 세포들이 암세포 쪽으로 어떻게 쫙 몰려가요.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손들었다 하면 청량리로 보내드립니다. 이거 미친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는 못해. 우린 못해.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도 못해. 할 수도 없어. 그러나 놀랍게도 이 면역세포, 면역세포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작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야무지게 생겼죠. 야무지게 생긴 세포를 면역세포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이 T세포라는 세포들이 쫙 몰려가요. 어떻게 알고 가는지.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T세포들이 몰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T세포들 딱 몰려갔다. 그러면 저렇게 몰려간 상황에서는 지금 유전자들이 다 꺼져 있어요, 이렇게. 꺼져 있다가, 여러분처럼 암세포에 아주 접근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유전자가 짜잔! 하고 켜지는 거예요. 격조하는 사람. 보세요. 이거는 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즉,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짜잔! 하고 켜지면, 자, 짜잔! 하고 켜지면, 이 T, 동글동글 하던 T세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짜잔! 이렇게 돼요. 유전자 켜져. 그래서, 동글동글한 세포들이, 길쭉납죽하게 되면서, 이, T세포 안에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쪽으로 뿌려줘. 그러니까 이 빨간색 유전자는 뭐 하는 유전자예요? 암세포 죽이는 소위 자연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에 접근해서 착 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건강하던 둥그스름 많은 암세포가 어떻게 돼버려요? 폭삭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게 안 돼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그러면 왜 이게 잘, 여러분들도 옛날에 암 환자 되기 전까지는 뭐예요? 이거 하던 선수들이었다고. 전문가들이었다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거 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이게
그냥 무의식 속에서 아무것도 몰라도 잘 되든 이러한 암의 무슨 현상? 암의 자연 치유 현상입니다. 암의 자연 치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는 암이 생겨도 어떤 병이 생겨도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유전자에 자연 치유 프로그램이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예. 어떤 병을 얻어서. 여러분, 금방, 왜 박수를 치시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박수 치신 분들은 박수 치기로 선택하신 분들이. 안 치신 분들은 뭐예요? 아, 나 안 치란다. 어느 선택이 유전자에게 좋은 선택일까요? 치는 선택입니다. 유전자. 네. 치는 선택. 네. 네. 자, 이 꺼진 유전자를 켜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박수 주로 박수를 쉽게 자주 치시는 분들이 얼굴이 어떻게 해요? 밝아요. 얼굴이 밝다는 것은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것보다는 분노나 그런 것보다는 뭐가 더 많다는 더 많아요. 예, 네, 기쁨이 더 넘치는 사람들. 예.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사진을 보면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사람은 두 사람인데 뭐가 꼭 같은 사람? 유전자 꼭 같은 사람. 꼭 같은 유전자예요. 얘들 7살인데, 한 1년 전부터 변해요. 한 애는 늠름하고 자신만만하고, 밝아. 얘는 뭐예요? 어두워. 어떻게 된 거예요?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 참, 우울증 걸. 왜 걸렸을까? 유전자는 꼭 같은데. 자, 삶도 꼭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사는 것도 꼭 같죠.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같은 옷 입고.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음식 먹고. 외부적 환경은 꼭 같아요. 뭐가 다를 수 있습니까? 내면적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한 1년 전부터, 전에 엄마가 몸살이 걸려가지고, 한 열흘 동안 너무 앓아가지고, 애들 돌보지 못했어요. 그 후로부터 얘가 이렇게 우울증 걸려.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물질, 엔돌핀이야. 그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이 노란색 유전자라며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은 이 유전자 꺼져버린 사람입니다. 이 유전자가 잘 켜져 있으면 엔돌핀이 잘 생산이 돼가지고 마음이 기뻐요. 얘는 안 꺼졌는데, 얘는, 쟤는 뭐예요? 꺼져버렸어. 왜 꺼졌게? 엄마 몸살나고부터 꺼져버렸어. 엄마가 밥도 못해주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한 열흘을 엄마도 고생하고 애들도 고생했어요. 그 후로 쟤는 무슨 생각을 했겠냐면, 아,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를 않는다. 라는 무슨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부정적 생각을 선택했어요. 부정적. 얘는, 아니, 우리 엄마가 우리를 돌봐주지 못한 거, 엄마가 아파서 그랬지. 긍정적. 우리 엄마는 우리를 아직도 사랑해. 이 생각이 달라. 그 다른 생각을 하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 꺼졌어. 엔돌핀이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자, 아까 산돼지, 집돼지 얘기를 했는데. 산돼지가 집으로 오기로 선택했다. 그러면 유전자가 변합니다. 그렇죠? 그럼 선택대로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아이, 집에 있으니까 지겹다. 가만 눈치를 보니까 자꾸 자기를 언제 잡아먹을꼬 이랬어. 그래서 토끼자. 그래서 산으로 토끼버렸어. 어떻게 되게? 산돼지로 돌아갑니다. 유전자란 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대로.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선택이지만 그 선택은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환경. 집이라는 환경과 산이라는 환경을 두 다른 환경을 두고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유전자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보시니까 공기 참 좋죠? 예. 네. 여러분은 좋은 선택을 했습니까? 예. 네. 박수치기로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매 순간마다 좋은 선택, 긍정적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악착같이 연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박수가 쳐지지 않는 사람은 이게 유전자가 잘안 켜지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박수 칠 거야! 하고 쳐보면, 예, 네. 유전자가 켜지게 돼.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박수만 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함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유전자가 말입니다. 꺼진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든지, 자, 이것도 꺼졌다가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이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다 배워서 알아야 돼. 예. 네. 그래서 그걸 배워보면, 여러분들이 다, 완전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 알았다. 뭘 알았다? 내가 왜 암 걸리게 된지를 알겠다. 그리고 이제 알았다. 내가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사람이 낳는 거예요, 아니죠? 예! 우와! 여러분이 이렇게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고 와 웃고 이야 그렇구나 하고 있으면 지금 제일 고민이 누굴까?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들인데 이상하네 이거.
분위기가 영 엉망이네 이거. 여러분의 T세포들 뭐라 그럴까요? 와, 대박! 이제 우리가 힘낼 수가 있구나. 암세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다. 힘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유전자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센터 건물이 뭐 최고급 최신 건물이 아닙니다. 아, 여기 저 배관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간신히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사란 게 그렇잖아요. 뭐 한 2주 걸린다면 한 달 걸려요. 무슨 공사든지 그렇다고. 그 이것도 지난 1월 6일에 끝나게 돼 있는 건데, 아, 어저께 맞췄어요. 아슬아슬했어요. 아, 여러분. 그래서 뭐 배관을 싹, 그래서 막 천정도 없고 막 다 뜯어가지고 막 먼지 투성이고 해서 막 이번에 봉사자들 와서 고생했습니다. 먼지 다 털은. 그래서 여러분. 좀 구식이 있고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절대로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지 마세요. 화장실에 물이 내려가기가 싫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여러분이 하시면은 속에서 누가 좋아할까? 암세포가 좋아. 참 놀랍죠. 그게 선택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뉴 스타트란 말은 새로운 출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명칭을 바꿀 수도 있어요. 새로운 선택 프로그램. New Choice 프로그램. 그런데 New Start를 유지해야 되는데 새로운 출발이다. 나는 오늘부터 뭐예요? 새로운 출발을 한다. 아, 그러면 유전자지가 안 바뀔 수가 없구나. 그래서 유전자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돼지 산돼지처럼 그 바뀌는 환경은 어디까지나 무슨 환경이에요? 외부적 환경입니다. 즉 외부적 환경, 맑은 공기, 맑은 물, 경치, 아, 설악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아, 정말 하늘이 파랗구나.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여러분이 아, 좋다, 좋다라고 표현하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표현의 선택이야. 여러분, 센터를 뭐 이런 데 자리를 잡아가네. 건물도 이게 뭐야. 강당이란 게 왜 이렇게 천정이 낮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유전자를 끄는 선택을 합니다. 아, 강당에 천정이 낮으니까 참 오붓하다. 네. 그래서 서로 간에 모든 것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아주시는 그것이 내면 환경을 바꾸는 새로운 선택이야. 아직 새로워. 네. 자, 이 선택을 해가면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버릇이 워낙 뭐예요? 부정적이었어. 워낙 모든 걸 삐딱하게 보는 성격이었고.
그런데 여러분 조금 해가시면요, 이게 익숙해지면, 아, 이러니까 내가 훨씬 뭐예요? 행복하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여러분이 병 낫기만 바라지 마세요. 나의 삶이 더 행복한 삶으로 변하고 있구나. 야, 이거 참 대박이다. 내가 암에 안 걸렸다면 이러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없었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요? 안 보고. 야, 고맙다. 야, 내가 뉴 스타트를 네 덕택에 다 하게 됐구나. 그러면 암세포는, 아이고, 이 사람 몸속에서 오래 살기는 컬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대충 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자세히 더 들어갑니다. 들어갈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로, 여러분 정말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